사면이 위로 가게 하여 IV를 스타트합니다. 30도 정도는 이 정도가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첫 번째 수액 준비 영상, 두 번째 실제 IV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IV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수액을 연결하기 위해 환자에게 갈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우선 수액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액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액 세트가 있고요. 손으로 직접 주입 속도를 조절하는 일반 수액 세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당 가트수, 시간당 투약 용량을 cc, 즉 밀리리터 단위로 열심히 계산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시간당 들어가는 밀리리터를 방향만 틀면 들어가도록 수액 세트가 만들어져 나오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트롤 수액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액 세트를 오픈하면 조절기를 다 잠궈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당 수액이 들어가는 용량을 조절해주는 조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1리터 수액을 12시간 투약을 한다고 하면 80cc 퍼 아울로 조절해주고요. 1리터를 24시간 투약을 한다고 하면 40cc 퍼 아울로 유지합니다. 이곳은 3웨이인데요. 수액 세트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터 수액 세트라서 중간에 필터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걸러줄 수 있습니다. 중간 라인도 잠궈주고요. 그리고 이곳은 항생제 같은 주사를 사이드 슈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니들과 연결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은 일반 수액 세트입니다. 필터 라인과 다르게 아주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항생제 같이 1시간 정도로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 수액 세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액 세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주사기로 사이드 슈팅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없는 조절기만 있는 수액 세트도 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우유같이 하얀 영양제 같은 거 보셨죠? 지질 용제, 하얀 수액이고요. 그건 필터가 없는 수액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단독 3웨이 라인이나 인퓨전 펌프 기계용 수액 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액 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가 모두 다 다르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수액 세트 입구를 알코올 솜으로 잘 닦고요. 수액 세트를 연결하는 부분은 절대로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수액 세트를 연결하고 조절기는 잠궈 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챔버는 약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 중간 라인에 공기가 잘 차니까 털어서 빼주셔야 하는데요. 수액이 내려오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곳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곳에 공기가 항상 잘 차거든요. 이곳에 있는 공기를 잘 안 빼면 환자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공기는 잘 빼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조절기를 잠갔다 풀었다가 하지만 그냥 수액이 떨어지는 상태로 털어서 공기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탈탈 털어서 공기를 잘 빼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액 세트에 공기가 차면 라인을 꼬아서 올리고 나머지 공기가 남아있을 때 저는 가위로 사정없이 칩니다. 손으로 공기를 털어내려면 손 아프잖아요. 그 후에 사용할 테이프를 잘라줍니다. 요즘에는 이미 제작되어 나온 것을 사용하더라도 고정해야 할 테이프가 필요한데요. 저는 예전에 짧게 길게 3개를 잘랐다면 이제는 길게 3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테이프 잘라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위 단면에 테이프 끈끈이가 묻어서 자꾸 가위에 테이프 달라붙고 잘 안 잘리고 막 알코올 솜으로 여러 차례 닦아주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코팅 가위라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서 싸게는 2,000원에서 문구점에서 비싸게는 9,000원에도 팔더라고요. 그걸 사용하면 테이프 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들 입사하면 선물이라고 의료용 가위를 선물 받기도 했는데요. 그건 비싸기만 하고 IV 하다 보면 끈끈이 때문에 닦느라고 시간 다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한번 I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선 IV 할 때에는 말초 혈관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부 혈관을 사용하다가 만약 혈관 밖으로 수액이 새서 팔이 부었을 때 손등에 다시 IV를 하면 수액이 심장 쪽으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또다시 팔이 더 붓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고 퇴원을 금방 하는 환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상부 쪽에 좋은 혈관들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혈관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IV 할 부위로부터 약 15에서 20cm 위에 토니켓을 묶습니다. 이분은 혈관이 참잘 보이는데요. 움직이는 혈관도 많고 꼬불거리는 혈관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혈관을 잘 펴줍니다. 저는 손이 큰 편이라서 환자의 손 전체를 잘 잡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혈관을 위쪽으로 당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손이 작은 분들은 손 전체를 이용해서 위로 당겨주시는 것도 좋고요. 환자에게 주먹을 쥐라고 해서 스스로 혈관을 펴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엄지손가락으로 혈관 위를 당기고 나머지 손으로 가급적 환자의 손이나 팔을 모두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IV 할 곳을 중심으로 하여 밖으로 원을 그려가며 닦아줍니다. 그리고 IV를 하게 되는데요. 사면이 위로 가게 하여 IV를 스타트합니다. 30도 정도는 이 정도가 되겠죠? 혈관에 들어간 느낌이 드는 즉시 바늘을 눕혀서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쟁코를 밀어넣고 도입침을 뺍니다. 도입침을 뺍니다. 도입침을 뺀과 동시에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지 않도록 손가락을 이용하여 혈관을 막아줍니다. 대부분 손가락으로 막으면 피가 안 나오는데 혈액의 흐름이 너무 센 분들이 계세요. 그때에는 도입침을 다시 살짝 밀어넣고 손 전체로 혈관을 눌러줍니다. 사진 참조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액 세트를 연결하는데요. 저는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수액 세트 연결하는 지점까지 피를 역류시킵니다. 그 후에 수액 세트를 연결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 후에 수액줄을 두번 정도 꼬아서 하얀 반창고 테이프를 길게 세 개를 붙이죠. 그리고 날짜, 시간, NGO 니들 바늘 크기를 적어줍니다. 잘 보셨죠? 잘 찍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반 수액 세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주사기로 사이드 슈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일반 수액 세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주사기로 샤이 일반 수액 세트도 마찬가지로 아, 웃었지? 그 이외에 단독 3웨이 라인이나 인퓨전 펌프 기계 펌프 기계용 수액 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영상을 볼 수액 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가 문구점에서는 비싸게는 9,000에서도 문구점에서 많이 싫어하는 지금 투명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 후에 잘 찍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였을지 그만 이만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부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So I just stay, yeah.